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백안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좀 매매 물건이 아니라 전세 또는 이제 월세로 가능한 임대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왔습니다. 현재는 뭐 거의 뭐 2022년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뭐 신축 컨디션을 좀 가지고 있고 좀 대지가 아담합니다. 대지가 아담한 대신에 건물이 굉장히 독특해요. 다락까지 하면 거의 3층 건물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3층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충분히 서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층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좀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고 마당이 뭐 작긴 하지만 그래도 데크나 이런 쪽에 이제 뭐 충분히 바베큐장 정도는 세팅이 가능한 그리고 앞에 탁 트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뭐 금방 계약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적 배관이 여기 세스골 근처이기 때문에 양평밸리 쪽입니다. 양평밸리 주변에 뭐 등산 코스라든가 백운봉 등산 코스라든가 뭐 차량으로 한 5분 7분만 가면 마트 병원 뭐다 있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이잘 포장된 도로가 뭐 단지라고 하면 단지인데 단지 이제 진입로입니다. 이 아래는 도로폭이 굉장히 넓은 아스콘으로 포장된 메인 도로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시멘트로 포장된 부분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 약간의 경사는 있어요. 예, 약간의 경사는 있고 급경사는 전혀 아니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 진입하는 요 일부 구간은 좀 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 예, 요 주택입니다. 지금 해가 지금 약간 역광이라서 좀 어둡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밝은 파스텔 톤, 청록색이라고 할까요? 청록색의 파스텔 톤의 드라이비트 같아요. 스타코인지 드라이비트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 드라이비트 같습니다. 요렇게 지금 마감이 되는 요 집이고 경기에 따라서 뭐 보강수 작업, 토목은 잘돼 있고요. 철제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 잘돼 있습니다. 돼 있고 무엇보다 지금 요거 보여드려야겠네요. 보시면. 오수관로 직관입니다. 정화조가 없어요. 오수관 직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개인 정화조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지하수 아닙니다. 개별 지하수 다 사용하고 있고. 올라오셔서 여기 지금 포장되는 이 부분에 차량 주차하시면 되는데, 하나, 둘, 두 대, 여유롭게 두 대, 빡빡하게 세 대 주차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폐기물 좀 내놓으셨는데, 요거는 뭐다 치워주실 거고. 자, 이렇게 주차장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이렇게 도로 한켠에 이렇게 주차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뭐 저기 공터라든가 저 앞에도 공터들이 있기 때문에 참뭐 주차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주차하시고 여기 철제 대문 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지금 뭐 잔디가 이제 아직 겨울철이라 이렇게 좀 노란 색깔 띄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파릇파릇하게 잔디도 올라올 거고 현무암 디딤석으로 이렇게 또 조경해 놓으셨고 이쪽이 이제 메인마당입니다. 메인마당. 아담하죠. 앙증맞게 굉장히 아담하게 잘돼 있는데 또 반면에 이렇게 물 빠지는 또 우수 배관은 하나 둘셋또 여기 네 개까지 물은 잘 빠질 것 같네요. 잘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망이죠. 전망이 기가 막히고 양평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아파트고 뭐고 다 들어오고 강 건너까지 이렇게 한 폭에 뭐 거의 뭐 그림 같아요. 요 조망권이 정말 일품입니다. 요 아래 또 집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전혀 앞에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가릴 수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평생 조망권 가져간다 보시면 되고 바로 요 주택이에요. 앞에 데크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집주인분께서 이제 뭐 오일스텐 작업은 다 해주실 거고 미비한 부분 조금 약간의 보수 다 해주실 겁니다. 보시면 될것 같네요. 뭐 워낙 대지가 좀 아담하기 때문에 요게 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뭐 보시면은 목구조고, 1층에 방이 없어요. 2층에 방이 두개 있고, 3층 전체가 다 다락입니다. 다락, 일단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넓은 면적의 다락 면적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네요. 특별하게 뭐 지금 현재 제가 다 둘러봤는데 하자가 부분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세컨하우스를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임대로 얻으셔가지고 뭐 에어비앤비 좀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좀 운영하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집주인분하고 얘기를 좀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좀 관리만 좀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관은 이렇게 좀 둘러봤고요. 바로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관문 자체도 보시면 다 시스템 도어로 굉장히 고가의 자재를 좀 활용한 부분이 좀 눈에 보이고요. 양쪽으로 문을 열 수 있게끔 이삿짐 들어가거나 할 때 굉장히 폭넓게 계속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 아이고 문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네, 보시면 뭐 자재 하나하나 목구조기 때문에 좀 창호도 마찬가지고요. 좀 시스템 도어를 많이 채택을 하신 것 같아요.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 바닥 타일도 그냥 예쁘죠. 좌측에 이제 화이트 톤의 신발장 돼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이제 삼연동 슬림 중문 이렇게 잘 작동이 되고, 자 전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그림도 걸 수 있게끔 벽면 또 타일로 마감을 해 놓으셨고, 본 주택은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이 좀 구분이 됩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이죠. 주방과 다이닝 룸으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등 보세요. 굉장히 독특하죠. 약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만화나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이런 샹들리에로 이렇게 또 해 놓으셨고요. 지금 보시면 뭐 벽면 인테리어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예쁘고, 이 창도 이게 지금 세로창입니다. 세로창. 예. 아마 이게 미국 브랜드일 거예요. 미국식 시스템 창인데, 이렇게 다 일조량 이렇게 다 생각하셔가지고 세로창으로 이렇게 좀 넓게 좀 빼놓으셨어요. 그리고 에어컨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방 같은 건데 기역자로 이렇게 딱 사이즈 맞게끔 돼 있고, 뭐 조금 부족하시면 이쪽에 콘센트 있는 이쪽에 이제 뭐 아일랜드 하나 더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구짜리 인덕션 빌트인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주방 보시다가 누가 오면 이렇게 주차장도 볼 수 있게끔 또 환기창 빼 놓으셨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조명 같은 부분이 좀 눈에 뜹니다. 주는 메인 조명, 핀 조명, 간접 조명 해가지고 세 가지 톤으로 이렇게 좀 예쁘게 좀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이 이제 1층의 메인 공간 되겠고요. 거실 공간입니다. 보시면은 거실창 크게 빼셔가지고 소파 놓으시고 TV 놓으시면 여기 이렇게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게끔, 그리고 요 데크 쪽에 이제 바베큐장을 꾸미시면 출입 굉장히 편하게끔 돼 있어요. 이 아래 턱도 좀 낮게 돼 있고, 그래서 요 시원한 조망을 좀 집 안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구조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 당연히 꼭 필요한 세탁실 겸 다용도실 겸 이제 보일러실까지 뭐 동파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좀 보일러를 좀 가동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층의 공용 욕실이죠. 뭐 아담하고 뭐 지금 샤워 그건 없어요. 샤워 그건 없는데 아마 저 수전을 교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샤워도 좀 할 수 있게끔 면적이 뭐 사이즈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천장은 이제 편백 루바로 마감이 돼 있고요. 깔끔하게 돼 있네요. 1층은 현재 방이 없고 약간 좀 파티룸 비슷한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거실 공간에서 주무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기 전에 이제 계단, 좌측에 계단이 창고 있고, 계단 같은 경우는 철제 펜스, 그 다음에 멀바우 나무로 이렇게 계단 만들어 놓으셨고요. 자,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2층은 이제 약간 숙박의 개념이에요. 개념이고, 정면에 여기도 거실 공간이 있고요. 네, 여기는 뷰가 더 좋습니다. 네, 여기는 뷰가 더 좋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좌측 자녀들 방으로 꾸미고 활용할 수 있는 요 방인데, 요 방도 보면 T5 조명으로 해서 간접등 여기 이렇게 TV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꾸며 놓으셨고요, 인테리어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 안에 이렇게 욕실이 있습니다. 이 방이 거의 좀 안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안방으로 꾸미는 부분, 여기가 이제 화장대, 요라고 전기선도 이렇게 하나 빼놓으셨고, 화장대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2층에 이제 안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바로 맞은편에 자녀들 방으로 꾸밀 수 있는, 근데 방 사이즈가 이 방이 좀 훨씬 좀 커 보입니다. 붙박이장도 있고, 그래서 뭐 그거는 취향에 맞게끔 뭐 선택하시면 되겠다. 이 방을 안방으로 쓰셔도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붙박이장도 이렇게 여유롭게 되어 있고요. 방마다 다 에어컨, 인버터 에어컨 LG 브랜드로 다 되어 있고, 역시나 조망은 뭐 기가 막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창호는 다 시스템 창입니다. 단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층에 방 두 개, 그 다음에 거실 공간으로 이렇게 좀 꾸며져 있고요. 자, 마지막 3층 이제 서비스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완전 서비스 공간인데 이게 대박입니다. 역시 돌아서 계단 방식은 똑같아요. 돌아서 올라가시면 저같이 좀 키가 아담하신 분은 중간에 충분히 서서 갈 수가 있어요. 올라오시면은 뭐 책장이나 이런 거 놔두셨고, 역시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굉장히 넓죠? 이 넓은 면적이 다 서비스 면적입니다. 아, 아이들은 뭐 여기서 생활하셔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겨울에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 예, 바닥 난방이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넓죠? 창고로 쓰셔도 되고, 와. 어쨌든 뭐, 예, 대박입니다. 이 공간이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락방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평읍 백안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매물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전세나 월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월세 가능하시고 뭐 현재 지금 공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입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봄이니까 세컨하우스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거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보셨던 것처럼 이제 2층에 방이 두 개고 1층에 방이 없고 3층이 이제 다락 전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세컨하우스로 하기엔 너무나 좋으실 것 같고, 뭐 내가 안 쓰는 그런 날에는 에어비앤비 돌리시면 됩니다. 예. 주변도 조용하고요. 뭐 크게 뭐, 예,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부닥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독특할 수는 있는데, 예,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 대지가 뭐 이렇게 뭐 넓진 않죠. 건축 면적이 좀 상당하고 주차 충분히 뭐 여유롭게 좀 가능하고 편의시설 이용하는데 5분에서 7분 정도 걸립니다. 그건 좀 이따 뭐 답사하실 때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이런 매물 좀 소개시켜드렸고요. 요즘 좀 날이 이제 슬슬 풀리면서 사실 전원주택 전월세 매매는 조금 안 되는 편이고요. 매매는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좀 당분간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전월세 매물이 더 많아요. 전월세를 이제 찾는 분들이 많은데 좀 빨리 좀 움직이셔가지고 특히나 월세가 가능한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거다 싶을 때 좀 계약 진행하시는 거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월세 매물이 없다는 거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고요. 당일에 바로 전화 주시면 제가 그 답사를 못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 전 아니면 당일 오전 일찍 좀 연락을 주셔야 당일 답사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오셨다가 또 헛걸음 하시는 일 없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찾을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